일단은 달밭이라고 이제 네팔 현지인 분들께서 많이 드시는 밥이랑 뭐 국물이랑 요구르트 아니면 이렇게 반찬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먹는 게 있대요. 약간 우리나라 시골 밥상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백반 달밭. 느낌. 네팔의 약간 좀 불고기 백반 같은 느낌. 그리고 모모라고 네팔식 만두가 있어요.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이게 진짜 자리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이게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맛있을 것 같아. 스파이시 칠리 오므라고 있어요. 오. 뭐야? 이게 뭐야? 뭐예요? 국물이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닌가요? 뭐야? 뭘? 야. 뭘? 야. 뭐야? 이게 뭐예요? 뭐? 이거는 이제 뭔데, 나오는데 자. 땡큐 땡큐. 네, 저. 그거 퉁바라는 네팔 전통 술이에요. 육수? 어? 우와. 술이요. 퉁바. 네. 술? 술이요. 술을 뜨겁게 먹어요? 약간 차처럼 먹는 거 보다. 약간 사케, 일본 사케 뜨겁게 마시고 하잖아요. 근데 아, 뭐지? 되게 궁금하다. 신기한 게 이 빨대가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밑에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시면서 이게 걸러지게 하려고. 되게 신기한 거. 지금 먹어도 되나? 신기한 게 다 마시고 물을 또 붓고 또 부어서 계속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맛이 달라져요. 향이랑 맛이 달라져요. 아, 도수는 5, 6도래요. 아, 5, 6도. 아, 5, 6도. 맛있는 요구르트. 아, 약간 시큼하구나. 아, 네, 살짝 요구르트에다가 뜨거운 물 섞은 맛인데. 요구르트에다가 뜨거운 물 섞은 맛이라고요? 근데 또 다음 물 부었을 땐 또 맛이 달라져요. 좀 새콤한데 막걸리 향이 났다가 맨 마지막에 트름이 나와요. 되게 신기한. 막걸리 느낌 날 것 같아요. 발효했으니까. 되게 신기한 맛이다. 이게 근데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이게 사실 처음 먹었을 때 맛있진 않은데 계속.